아무리 행동 수칙이라도 그런 비효율적인 무기로 불러들어 싸우려고 하다니 이해가 안 되네. 플러드가 이 시설을 빠져나가면 누구도 살아남을 거예요. 플러드에 감염되면 이런데 전역으로 대화를 하부 시스템이 망가졌어요. 예비 장치를 가동시켜야겠어요. 계속하세요. 수리가 끝났습니다. 세인티넬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플러드를 제압할 수 있어요. 서둘러야 해요.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계속해서 제한구역 지역을 지휘했습니다.
플러그 유출 시 정도 수칙에 따라 반응이 진행됩니다. 그럼 한 마지막 상황 연습 구역 연구와 보존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에요. 이곳에 서대의 생물이 달려있는 거죠. 이들의 생명 방법을 연구할 샘플이 있어 다행이죠. 보안 장치를 해제할게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좋은 생각이네요. 플러드는 이미 모서를 열심히 수리하고 있어요. 플러드는 기생물 답지 뛰어난 능력이 있어요. 아래층에 도달하면 인덱스를 감싸고 있는 에너지 방어막이 사라질 거예요. 따르면 인덱스는 제가 운반해야 돼요. 당신 신체 구조는 플러드에 쉽게 감염될 수 있거든요. 게다가 놈들이 인덱스를 노리기 때문에 관제실에 도착해 시설을 가동하기 전까지는 인덱스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돼요. 플러드가 늘어나고 있어요. 서둘러야겠어요. 다시 말해, 충분한 질량과 지능을 가진 유기체는 잠재적 위험요소죠. 뭐가 잘못됐나요? 아니. 좋아요. 시작할까요? 불행하기도 지금 이 과정에서는 제가 끼어들 여지가 없네요. 행동 수칙에 따르면 인덱스를 중앙날지에 삽입하는 것 같은 중요한 임무는 저 같은 유닛들은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과정은 당신 몫으로 놔두겠어요. 이상한데? 이렇게 될 리 없는데? 아, 그래? 코타나, 나는 12시간이나 이곳에 머무르면서 당신이 하루 종일
저놈이 우리를 파멸시킬 계획을 도와주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 무슨 소리? 우리 편이야. 아, 몰랐네요. 친구라 이거죠? 친해졌나 보죠? 이 나쁜 자식이 당신한테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하는지 아세요? 물론 베일로 방어 시스템을 가동해 블러드를 없애려 했지. 그래서 인덱스도 관제실로 가져왔고. 이거 말인가요? 네가 가지고 있다고? 시스템 있는 걸 어떻게? 말도 안 돼! 저리 꺼져버려! 이런 건방진! 당장 쫓아내버리겠어! 과연 그게 좋은 생각일까? 네가 감히 나한테 이걸 그냥 이기지! 어쩌려고? 인덱스는 여기 있어. 입만 살아있는 고철덩어리 주제! 만드래! 블러드가 늘어나고 있어. 헤일러를 이용해 블러드를 막아야 해. 헤일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군요. 헤일러의 용도를 아시기나 하세요? 헤일러는 블러드가 아니라 그 먹이를 죽여요. 인간, 커버넌트 전부 다요. 모두 다 먹이일 뿐이라고요. 블러드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굶겨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헤일러의 진짜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주의 전 생명체를 없애는 거라고요. 못 믿겠다고요? 친구한테 물어봐요. 사실인가? 뭐 어느 정도는 비슷하지. 이론적으로 헤일러의 공격 유효 반경은 2만 5천 광년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이 은하계의 전 생명체를 멸종시켜버리지. 자고도 블러드가 기생할 수 있는 생명체 정도는 쓰라버리지. 이미 알고 있지 않았어? 어떻게 몰랐을 수가 있지? 이제서야 실토하시는군. 그럼 비상사태시 행동수칙에 따라야겠군. 그래도 너하고는 지금까지 위기를 극복하며 잘 지냈는데. 집, 움직임이 감지돼요. 이제 와서 망설이다니 웃기는군. 가야 돼요. 지금 당장. 지난번에 당신이 물었지. 선택할 권한이 있었다면 선택했을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고민해봐. 하지만 내 대답은 그대로야. 선택은 없어. 헤일로를 작동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야. 서둘러요. 시간이 없어요. 네가 돕지 않겠다면 다른 놈을 찾을 수밖에 없지. 그래도 인덱스가 필요하니까 순순히 내놓고 가는 게 좋을걸? 아니면 억지로 뺏을 수밖에 없지.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다. 할 수 없지. 머리만 조심하고 알아서 없애버려. 해야 해요. 현재 분석 가능한 데이터에 의하면 좋은 방법.